자, 이어서 제5편 주택불 보겠는데, 이 226조 주택불 보시면 거기다 7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7문제 나면 최소한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되냐? 5문제 이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법은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택법을 전략 법률로 삼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5문제 이상 맞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5문제 이상 맞힐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주택법은 적용 대상이 주택이죠. 이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급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택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가 있죠. 투기 대상이 되어서 주택이 폭등할 때가 있는데, 그런 주택시장을 안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투기 바람이 일어난 집들은 투기 과일주기다라고 칭해서 거기서 주택의 입주권인 분양권의 전매 제한도 가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이 주택법인데, 이때 주택법 적용 대상인 주택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이렇게 탄생될 때게요, 밑바닥이 부속된 토지까지 이렇게 있어야만이 주택인 건축물이 탄생되기에, 이 부속된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되며 복합주택은 없습니다. 복합주택은 없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이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되면 단독택. 그 종류로는 대표적인 단독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직장이 들어와서 살수 있는 다중주택이 있고요. 여러 가구와 독립된 주거 형태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다가구택이 있습니다. 이 건축법 시행령상 이 건축물의 용도분류법에 대해서 단독택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간까지. 그러나 이 주택법도 와서 공간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에게 주는 단독택이 불가하죠.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부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독택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고, 공동택도 세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때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을 수행해서 잠을 잘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에서는 공동택 종로서 기숙사까지 네 가지 있었는데, 주택법으로 넘어와서는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공동택은 아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하면 여섯 가지가 있다. 단독택 3개, 공동택 3개, 이것만을 주택을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단독택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요. 다중, 다가구. 이건 단독택 일종이지요. 공동택은 아니다. 공동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다가구, 다세대하고 다가구와는 헷갈려서 하는데요. 다가구는 단독택 일종이고, 다세대는 공동택 일종이다. 이 공동주택을 주택법에서는 한집두 집을 세대란 말 써요. 공동택을 한집두집할때 세대란 말 써요. 그래서 다세대일 때 다세대 하면 공동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단독택은 한집두 집을 호란 말 씁니다. 그래서 공동택하고 단독택을 구분할 때 단독택은 호란 말을 붙여주고 공동택은 바로 세대란 말을 붙여줍니다. 이 주택법은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 공부할 때 적용하는 법이라 했는데요. 대규모라는 것은 단독택은 30호 이상으로 건설 공급할 때, 공동택은 30세 이상으로 건설 공급할 때만 적용을 하자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이 규모 미만이면 건축법상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주로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해서 분양하든 자기가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 규모가
이와 같이 단독택 30호 이상, 공동택 30세 이상이면 주택법을 적용받고 이런 사업을 한 자를 주택건설 사업주체라 하고요. 이런 사업체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받고 사업을 해요. 이때 승인고시가 떨어지면 몇 년의 사업에 착수할까요? 여러분 이제 답변하실 순서네요. 여기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고시 떨어지면 사업체는 몇 년의 공사에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당할 수도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한 것 같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죽겠네. 지난주에 파고 왔는데 또 얼마 안 됐어 이거 한지. 자, 시간 없으니까 5년 택도 안 든 소리 하고 있었어요. 1년은 택도 안 든 소리예요. 알겠죠? 이 사업 규모 크니까 5년 주는 겁니다. 몇 년? 5년. 알았어요? 자, 들어봐요.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떨어지면 몇 년에 들어야 한다고? 5년. 근데 사업장에 들어설 주택의 총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가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위다. 그럴 때는 한 번에 분양하면 미분양이 속출해서 사업 주체 여기서 부도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급별로 사업을 허용하게 됩니다. 공급별로 구분해서 건설 공급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공급별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갔다면 최초 공고는 5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고는 두 번째 공고니까 2년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거 했지 않습니까? 생각나나요? 나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년 연장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그런데 말이죠. 이 건축부로 가서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건축주로서 사업체라만 쓰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로서 그는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권자에게 건축가가 받죠. 건축가를 받았다면 건축법상에서는 건축가 받는 날부터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건축가를 거기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일까요? 원칙적으로 오 좋아 2년 다만 공장은 3년 다만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기간이 안 되려면 건축가를 취소한다. 여기는 근데 규모가 크니까 5년 그리고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공급별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최초는 5년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안 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왜 만약 들어갔다면 바로 착공 신고하고 들어간 신고하고 들어갔는데요. 이때 1공고 기간 내에 들어가고 2공고는 최초 공고 착공 신고부터 몇 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고? 2년. 만약 2년에 안 들어가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취소해버리면 1공고까지 불법 건축이 되니까 취소 못한다. 연장도 못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공사 시작하게 되었을 때이 사업 주체가 민간 사업 주체다. 뭐 등록 사업 주체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공사 감자를 증해서 보냅니다. 공사를 이렇게 바로 진행하게 되면 감자를 증해서 보낸대요. 이때 감자 지정을 누가 사업을 할 때는 지정하지 않는가? 국지공,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공사, 지방사 이런 공적 주체가 사업을 한다든가 그 건축법상 공사 감자 지정해서 바로 그 원룸형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사업자 있다면 도시형사업택을 건축하고 있는 사업자 있다면 그때는 감자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해가지고 단독택이 건설되어졌다, 공동택이 건설되어졌다. 그리고요, 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얼마 이상 조성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적용받는가? 대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만. 대지 조성사업을 하게 될 때 그 규모가 이렇게 1만 중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법상 대지 조성사업자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죠. 자, 그때 대지 조성사업이 끝났다. 그럴 때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주체라는 자가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면 그 사업주체는 이걸 신청합니다. 사용검사를 신청하죠. 사용검사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검사권자라고 한 친구는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이면 사용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까요? 비슷한데 틀렸어요. 자, 그래 사용검사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일정 부분 완성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때 여기 여러분께서 알아둘 것은 단독택은 몇 호 이상 사업할 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가? 30호. 다만 이 주택이 한옥이다. 한옥이라는 것은 기와집, 목구조, 나무, 그리고 바로 볕집으로 벼하고 허가하고 섞어서 만든 집. 이게 한옥인데 이 한옥의 경우는 몇 호 이상일 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고 주택을 적용받는가? 50호 이상. 50호 미만이면 건축으로 가고 이상이면 주택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만 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래. 자, 이런 대규모 주택건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사업주체란 자, 사업주체라고 한 자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만든 지방공사도 있잖아요. 이네들을 공공사업체라 합니다. 이네들은 혼자서도 이런 사업을 잘 할 수 있어요. 단독사업체가 돼서 하는데 이네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할 때는 국토교통부한테 가서 나 사업할래요 라고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비등록사업체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등록사업체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 민간인이 바로 1년 동안 20호 이상인 단독택, 20세 이상인 공동택을 건설하고 싶다. 그리고 1만 정도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 싶다. 그때는 미리 국자한테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가서 등록을 받아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인데요. 등록을 했다면 그 자를 등록사업자를 하죠. 이런 등록사업자도 이제 단독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의 자격이 주어져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등록사업자라는 친구하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가 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 공동으로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도 있어요. 했다면 얘네들 공동사업자로 간주하고요. 또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주택조합이라는 친구도 지역하고 직장주택자면 이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다면 공동사업자로 간주되고 이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도 이 등록사업자 반드시 공동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공동사업하면 이자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공동사업체지가 인정됩니다. 이런 자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면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며칠 내 바로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까요? 60일에 알아두시고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업계획 승권자는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가 보세요. 사업주체가 국가라든가 할 때 구, 한국, 국가에서 만든 한국 토의동사 구, 국가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는가? 국가, 국국인은 국자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국토교통부장. 이게 중요해. 그래,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돼. 누가 사업할 때? 국국이. 누가 할 때? 국국이. 국이 뭐예요? 하나. 국가. 또 하나는 뭐예요? 한국 토의동사.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자는 국가를 대신하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신청 승인받는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국토교통부장이 야, 여기에서도 사발라면 나한테 승인받으러 와 라고 지정 고시한 적이 있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고시한 적에서도 국장한테 승인받고. 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국지공 공공사업체 이 네 명 있잖아요. 이 네 명이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었어. 그 이름이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네들이 단독이 됐던 공동이 됐던 이네들이 냈던 총 출자비율이 전체 출자비율 대비 50% 초과했어. 그래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그자도 국자한테 사업계획 승인받아가야 된다. 아주 중요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나머지는 이제 이 지자체라든가 지방사라든가 등록사업자 이런 자들은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장한테 가서 승인받아가면 돼요. 그 사업장이 서울특별시면 무조건 특별시한테 가고, 6대왕시면 무조건 광시한테 승인받아가고, 그리고 제주면 특별자치도사,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한테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팔도에 시와 군이 있다. 이 시는 대도시다. 대도시 알죠?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지 말죠.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한테 무조건 승인받아가요.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대도시가 아닌 50만 명의 시가 있다. 군측이 있다. 그러면 그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 면적이 10만 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 시와 군에서는 도시한테 승인받아가 되고요. 미만이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한테 받아간다. 이렇게 하셔. 자, 여기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렇게 승인 고시가 떨어져가지고 공사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몇 년에 들어가라고? 5년. 공급별로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여기 아까 그 전체 세대에서 몇 세대 이상이면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어? 600세대 이상이 다닐 때에는 이때 공간 폭은 6m 이상 뛰면 되고 각각의 공고마다 몇 세대 이상 배치해서 건설해서 분양하면 되냐? 300세대 이상 이거 알아주시고 알겠나요? 자, 이때 이렇게 건설하겠다라 했다면 최초 공고는 5년에 공사에 들어가고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공사 진행해서 끝났다. 이때 봐봐, 공사 감자 지정은 사업계획 승권자가 한다 했는데 이네들이 사업 주체일 때는 공사 감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공적 주체인 국지공이 사업한다 그때는 공사 감자 절대 정하지 않는다. 꼭 알아주시고 공사 감리자 지정된 사업장도 있고 지정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돼서 끝났다 그러면 사업을 끝냈던 사업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데 사용검사권자가 중요해요. 사용검사권자는 여기 보세요. 아까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갔던 자는 국장한테 가서 사용검사도 받습니다. 국국이는 알겠나요? 근데 여기 아까 여기에서 광역 자치단체장이 승인권을 행사했지만 사용검사는 다 여기는 누구한테 가서 검사 받느냐? 자치구청장, 군에서는 군수, 여기는 지네들이 사용검사권자 돼요. 알겠죠? 자, 기초자산체가 없거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가 검사와 승인을 동시. 여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의 승인과 검사를 다 내줍니다. 여기 시에서는 무조건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모두 다 사용검사는 다 내립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장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니까 승인 내줬던 광역자치단체장은 바로 그 서류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다 보내주게 돼 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공사 끝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주택법에서는요. 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구청이라는데 이 자들은 여기에 두 명이 숨어있어. 시장 앞에는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의사 특별자치도지사까지를 합해서 약자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이란다 이렇게 하시오. 주택법에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주택법에서 시장, 군수, 자치구청이 안 하면 앞에 누가 숨어있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숨어있다. 이네들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는데 아까 국장한테 승인받았던 자만 국장한테 가서 사용검사도 받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이때 봐봐요. 사용검사권자께서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아까 며칠이면 답조라고 써? 10월. 사용검사 받았어. 사용검사 받았다면 여기 봐봐요. 이 사업자 안에 바로 아까 여기에서도 또 한 말씀 드릴 게 있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 안에 아파트만 건설한 게 아니에요. 주택만 건설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관리사무소인 일반적인 건축물, 근린생활설인 유치원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인 근린생활도 함께 건축될 수가 있거든. 그때 건축상 또 건축을 받느냐? 아니에요. 주택법이 더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인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받으면 건축상 건축, 허가 등을 다 받은 걸 간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가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 허가도 받은 걸 간주합니다. 산지법상 산지 허가도 받은 겁니다. 국토개법상 개발의 허가도 다 받은 걸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주택법상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건축법상 사용승인도 받은 걸 본다. 국토법상 개발이 완료되면 중검사 받은 걸 본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알아두세요. 기본이니까. 자, 그래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갔던 건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료될 때 이거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 받아 사용하는데 이게 원칙인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사업체가 단독택을 했다. 한 동, 두 동, 해서 최소 30% 이상 지겠다라고 지금 승인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신청해서 이거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주택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 동만 공사 완료돼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공급별로 사업이 진행돼서 끝났다면 공급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가 있다. 알아주시고 공급별 사용검사 가능하다, 동별 사용검사 가능하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 나갈 때는 주택건설 사업은 동별로 끝났다면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고 특히 주택건설 사업 이라고 하는 것에는 단독 공동 있잖아요. 그중에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별로 공사 완료되면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은 통째로 다 끝나지 않았다. 구획별로 진행해서 1구획, 2구획 공사 끝났다면 구획별로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주택 건설에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여기까지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요 여기 보세요. 사용검사를 신청한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던 사업체가 일반적으로 신청해서 받아가는데요. 이 사업체가 공사 다 끝났는데 안 하고 있어. 일정한 이유도 없이 사용검사 신청하자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이 공사를 맡아서 끝냈던 시공자도 검사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또 입주 예정자 또 사용검사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또 시공 보증자가 있다면 시공 보증자도 신청해서 받아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는가요? 그래 사용검사 신청은 4명이 할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4명.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해되죠? 여기까지 알아주시고요. 나머지는 참고를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용검사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택단지에 들어가서 지금 주택을 분양받았던 자가 1,000명이라 합시다. 1,000명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지금 분양하고 말이죠. 사업체. 이 사업체가 분양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용검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소자들이 있는데 여기 단지 안에 과거에 밭을 가지고 있었던 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내 땅인데 왜 이게 아파트가 들어섰나? 그래서 바로 자기가 소유권 넘겨준 사실도 없는데 그랬을 때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2등기를 넘어간 선 무혐의다 해서 입증해서 자기가 소유권 2등기 말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다시 자기 땅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검사 후에 실소유자가 등장했다. 이런 땅 주인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이 사람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우리한테 팔고 나가세요라고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돼. 매도 청구는 실소유자의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얼마 미만일 때만 가느냐? 100분의 5 미만일 때. 이때 이 주택의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권을 회복했던 실소유자에게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이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나부터 2년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를 이자에게 송달되도록 조치를 취하만이 되고 만약 이 친구가 만약 끝까지 버티면 소송을 제기해서 팔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자에게 소송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팔고 나가게 할 때는 시가대로만 팔고 나가 할수 있다 이렇게 시가 알겠죠? 멋대로 시가 이때 주택의 소유자가 1,000명이면 대표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주택의 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 중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대표자 인정받는다. 법원에서 4분의 3. 이때 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 나오면 이 주택의 소유자 전원에게 판결력이 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해 나갈 때에 주택의 소유자가 소송 비용이 어마어마 들어갔다면 그 비용하고 땅값은 이걸 분양하고 나갔던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돈 내놔라.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금방 설명한 것들을 체크할 것 같으면 우리 요약집 226페이지 있는 걸잘 봐두시고 아까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설명한 것들이 어디 있느냐 쭉 넘어가셔서 보면 쭉 나와요. 쭉 나오죠? 234페이지 200 이거 뭐냐 쭉 넘어가면은 241페이지 봐봐요. 241페이지에 사업 주체와 사업 계획 승인 파트 찾았나요? 1번 읽어두시고 2번 등록 사업자의 등록 대상 규모과 알았어요? 그래. 1년 동안 그 말이야.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사주택과 도시형사주택 중 하나인 원주택과 급합주택 건설할 때는 30세 이상. 그리고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는 자본금 법인은 3억 원, 개인은 6억 원 이상 있음을 입증하고 기술인 1명 이상 바로 확보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갖추어서 누구한테 등록하면 되는가? 국장. 등록한 사업주를 등록사업자 한다. 근데 등록사업자로서 바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자도 있죠. 결격사유자. 이런 자이면 국장이 등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걸 지워버리고 용어를 좀 수정해 주세요. 그거 수정했는데 왜 제가 보낸 자료가 수정이 안 됐을까? 이상하다. 자, 수정해서 그거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분명히 내가 수정해 보냈는데 자,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 이걸 개정했으니까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같은 말 써놓으세요. 금치산자를 뭐라 한다고요? 피성년후견인 한정사 뭐라 한다고요? 피한정후견인 같은 말로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꼭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비등록사업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2번 등록사업자로서 등록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자라도 두 가지 사유에 걸리면 국장은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그 집 부장방으로 등록했으면 판매했다 등록증을 대하다 그러면 반드시 등록을 마셔야 돼. 근데 아까요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갈 때에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허가를 받아갔다 판매해놨어. 그때는 농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거기는 할 수 있다. 여기는 취소 말소해야 한다. 필수적이다. 이걸 꼭 구분하세요.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다가 걸리면 그때는 말소해야 한다. 등록증 대하다 걸리면 말소해야 한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손을 보시면 이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등록사업자는 그런 등록 말소 처분 영업증 처분에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받으십시오. 가로 3번 공동사업체 3명이 있죠. 토지소유자 고용자 주택자비 있는데 얘네들은 바로 2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다면 공동사업으로 간주된다. 한 명은 꼭 해야 한다. 누구냐? 고용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까 있죠. 이 중에 누가 중요하냐? 국장. 2번 국장한테 승인을 받을 대상이 1, 2, 3, 4 아주 중요하다. 남은 지자체장에다 했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나와있죠. 단독 30호, 한옥 얼마? 50호, 공동 30세 이상 남이 몰라도 되고 대지는 얼마? 1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사업계획 승인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표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여기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바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가지고 여기다 주택 건설할 테니까 승인 좀 내주세요라고 승인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어떨 때냐? 이네들 사업할 때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이네들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중 국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그냥 수용해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수용권이 인정되니까 굳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수로는 여기 땅 주인이 갑이에요. 갑인데 갑한테 100억을 주고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100억 중 일단 매매 계약 체결해서 계약금으로 10억 주고 싶어서 90억은 다음에 승인 떨어지면 줄 테니까 일단 사용 승낙서 좀 써주라 해서 승인 신청해도 돼요. 그래 사용 권한만 확보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번이 중요해. 여기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땅인데 이게 지정된 땅이네요. 지구 단위 개해 구역이 지정 고시돼 가지고요. 지구 단위계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구 단위계 결정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면에 해야 되거든. 3면에 지구 단위계 결정 고시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파트 건설 사업하려고 이게 이루어졌어. 주택 건설 사업하려고. 이때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여기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 주체인 건설회사에서 이것 좀 해달라고 행정청에게 이반을 제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국토개법상 도시군가역으로 이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용용용 기사집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6가지 중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이반을 할수 없지만 도시군가역 이반권자의 이반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지산 대책 생각나요? 기지산 대책 그중에 이게 있어. 기지역이야 지가 이거거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이반권자인데 그네들이 반영해가지고 이걸 해줬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딱 고시해주고 지구 단위 계획을 3면에 딱 결정 고시했어요. 그래 여기서 아파트 짓겠다라고 그래 아파트 쳐라 라고 딱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런 사업장일 때에는 이 주택을 여기서 건설하는 사업체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땅 주인들한테 가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일단 주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 승낙서는 80% 이상만 받아와도 돼요. 이게 중요해. 몇 퍼센트?
80번 이상, 80번 이상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더니 승인권자가 승인고시를 내줘버렸네요. 그러면 승인을 받았던 사업 주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소에게 야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를 해서 내쫓을 수가 있도록 허용합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매도 청구 그 내용이 바로 한 장 넘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장 넘으면 바로 나올 거리요. 있어 없어요. 매도 청구 나오네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매도 청구 바로 거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 봐봐. 사용권을 확보할 때에 사업체가 95%다 얻어버렸다.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실시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업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플러스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나요? 그런데 매도 청구를 하긴 하는데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 청구를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95% 못 채웠다. 사용권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80 이상 95% 미만밖에 못 채웠다. 그때는 일단 승인시하면 승인 내줍니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하라고. 그런데 몇 년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자 것은 취하고 매도 청구 가능하냐? 10년.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때 매도 청구를 하게 될 때는 법원에 따는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바로 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소유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3개월 찾았나요? 몇 개월? 3개월 협의해야 된다. 찾아봐요. 있죠? 3개월 있어 없어요? 그리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 중에 넷째 줄. 시가로 찾았나요? 그것 중에 무엇대로? 시가. 매도 청구할 때 대지만 할 수 있어요. 건축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건축까지 꼭 알아십시오. 이 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243표 봐보세요. 243표 보면 마지막에 이 굼택 건설을 촉진해 나고자 굼택을 건설 공부하는 사업체는 그 사업자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가서 여러 가지 서류 등사 등초문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보면 4번. 4번에서 알아볼 것은 60일의 승인부가 결정나야 된다. 며칠이요? 60일. 가운데 있죠? 60일. 눈에 탁 띄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승인했을 때 하고 시정수 구청에 리모델링 허가를 했을 때에는 감열을 지정해서 보내는데 다만이 중에 누가 사업을 할 때는 공사 감열을 시정하지 않는다? 구, 지, 공. 건축에 따라 공사 감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형사 할 때, 건설할 때 마찬가지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받은 건데 특히 1번, 2번, 3번 읽어두세요. 이런 것들을 아까 받은 걸 간주한다고 그랬죠? 6번,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 공사 시작 시기 해가지고 1번, 몇 년에 들어가라고 했어? 아까 기업 보면 5년. 공고별로 분할을 승인받았다면 최초 공고는 5년, 두 번째 공고는 2년. 이 기간 내에 들어가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초 공사가 아닌 두 번째 공고사는 2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착수하지 않더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아까 5년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봐줄 수가 있다? 1년 마지막 줄. 3년 이렇게 나왔는데 틀려요. 넘어가서 보면 조금 전에 야 109 전체적으로 했다면 5년에 들어가라. 연장은 1년에 들어가라 그랬어. 근데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손 봐봐요. 사업계획 승권자는 사업체가 경매 공매로 대지권을 상실한 경우 또 부도 파산으로 공사하려고 불가능할 때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통과하고 사용검사 파트 중요해요.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누가 내주냐? 시장소청장. 외주로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국장.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누가 사업을 끝냈다면 국장한테 사용검사 하는가? 국구기 분을 국기. 그리고 공고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또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키포인트 잡고. 2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아본다. 아까 했죠. 3번 역시 읽어두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4번
사용검사 신청자 4명 있다고 했어요. 사업체, 시공공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 대표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5번 15일 체크하세요. 15일이면 답이 가야 한다. 가운데 며칠이요? 15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번 읽어보시고 7번 중요하다. 마지막이 중요해. 바로 공동택의 경우는 무언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냐? 넘어가서 보면 나오죠? 넘어가서 보면 공동택은 세대별로 무언별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 꼭 읽어보시고 아까 했으니까 8번 어마어마 중요해. 사용 검사 매도 청구 찾았나요? 자 거기에서 키포인트는 그 10분의 5가 어디 있나요? 네, 100분의 5. 4번, 4번. 100분의 5에 있다 중요표 나요. 5. 그리고 2년.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시가란 말 어디 있을 거예요? 동그란 1번의 넷째 줄. 시가. 시가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거. 그 다음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대표자가 인정된다. 그리고 3번. 판결 나오면 전체에게 효력이 있다. 마지막 줄. 사업 측에 돈 내놔. 구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체크되면 되죠. 키포인트는 아까 100분의 3에 100분의 5 얼마다고요? 100분의 이 수치가 어마어마 중요해. 100분의 5를 암기해야 돼. 100분의 5 100분의 5. 그리고 4분의 3 시가 공시가 하면 드리겠다. 공시가 아니라 시가 2년 송달 주시라 뭐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주택건설 절차였습니다. 간단했죠. 여기까지 쭉 흐름을 이제 금방 살펴봤던 내용에서 한 문제 필수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죠.